형, 욕은 언제 끊을 거야? 욕 많이 안 해요, 방송에서. 욕 많이 안 해요. 앞서가지 마시고요. 예, 이제 뭐 결혼 얘기 오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얘 이름을 뭘로 짓지 하면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 펼치는 거는 저답지가 않아요. 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자식 낳으면 자식 이름을 성렬이로 지으라고? 아유, 성렬이, 성렬아, 유치원 갔다 와야지. 아유, 뭐 이거 유치원,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예? 그 아버지 왜 그런 말씀 자꾸 허십니까? 예? 그런 말씀 허지 마시고. 예? 이거 뭐야? 모텔 박살낸 놈. 참교육하는 엄태웅. 그 전에 이거부터 봐야겠다. 이 사람도 아프리카 넘어왔네. 이태준? 아, 이분 알아. 어, 이분 알아. 나 예전에 트위치 갔었을 때 인사하러 오셨었어, 내 방송에. 아,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오버워치 전 프로. 오버워치 전 프로. 왜 넘어오신 거야, 근데? 그 화질? 720 사태 때문에 넘어오신 거 같아. 720 사태? 아하. 그쵸. 아무래도 3D에다가 게임 화면이 또 이게 휙휙 돌아가잖아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같이. 그러면 이제 720 화질로는 마우스 휙휙 돌릴 때 깍두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 깍두기 증상. 예. 화질이 깍두기로 되기 때문에. 맞아, 몇십만 원 후원해 주셨었어 그때. 어, 이태준님. 알림 보냅시다. 오늘 알림 하나도 안 보냈네. 맞아, 그때 기억이 나는구만. 넘어갑시다. 자, 미스터 손. 예, 아, 챔피언스리그 이주혁 선수 공식 영상. 이야. 이야, 멋있다. 쏨. 무관 탈출 가즈아. 좀만, 한 5년만 더 젊었어도, 그지? 아. 지금 손흥민 나이가 어떻게 되죠? 32? 31? 30이구만. 은퇴해야 된다고. 그 실력이 좀 너무 늦게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손흥민이 남긴 그 업적과 족적 자체는 진짜 정말 동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구에는 오타니가 있다면, 예, 축구에는 또 소니 있잖아요. 그죠? 동아시아에서. 근데 중국은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중국은 그렇게 인구수가 많은데 이렇게 뭐 대단한 스포츠 선수가 한 명이 안 나와요.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안 좋나? 아, 중국은 탔고. 아, 야오밍? 마라탕. 아니, 마라탕은 진짜 못 참지. 마라탕 있으니까 중국은 또. 예. 마라탕 원툴인가요? 마라탕과 자장면이 있기 때문에. 형이 궁금한 중국 축구 이유, 이천수가 얘기해줬다고? 아, 진짜? 찾을 수 없다는데, 대상을? 대상을 못 찾는데. 넘어갑시다. 할리우드 재난영화 특징. 바이러스 월, 지구 멸망, 전조 발견. 사람들 모아다가 발표. 당장 대피해야 된다 그러고. 높으신 분들은 개소리 말고 꺼져! 하고 장면이 바뀌고 주인공이 나옴. 근육질 몸매. 직업은 보통 건축가, 전직 퇴역군인. 아내랑 이혼 상태고 포드 픽업트럭 몰고 다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볼 수 있어. 이런 영화의 설정들. 주인공 아내, 주인공이랑 이혼 상태. 보통은 매매 중개인, 대학 시간제 교수. 요즘 새로 만난 남자 있음. 주인공 딸, 학교에 잘나간 치어리더. 엄마 아빠 이혼한 게 너무 창피함. 학교에서 릴스로 애들이랑 놈. 남동생이랑 맨날 투닥댐. 딸의 남자친구. 빅딕 소유는 뭐야, 빅딕. 위기 상황 때 딸을 구하고 그 후에 주인공 만나면 제가 아저씨라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라고 함. 아내가 현재 만난 남자. 위기 상황 때 혼자 살려고 애들 버리고 튀다 무너진 건물에 깔려 뒤짐. 아들 노답 천식. 영화 다 봤노. 인정. 클럽에 대한 인식 차이. 클럽에 춤추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에? 오히려 껄떡대로 온 사람이 많이 없다고, 클럽에. 클럽은 100명이면 서너 명만 춤에 미쳐서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성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걸 텐데. 아무래도 주변에 모델 친구들이 많아갖고 그 친구들이랑 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우제시야, 주우제시. 꽉튜브. 모자를 보통 거기까지 이렇게 눌러 쓰고 바에서 이렇게 서서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봤는데 자기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남자들만 가서 부비부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여자들이 먼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강남 클럽 아니면 개나소나 받아서 입뱅 같은 거 없다고. 실제로 강남 아닌 곳 가면 저런 악구 보인다고. 저 클럽이요. 저 고등학교 때 갔었죠. 저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클럽을 가보고 그때는 이제 그 과도기였어요. 예, 약간 나이트클럽 같은 느낌에서 이제 진짜 약간 클럽 문화 같은 게 이렇게 좀 번지는 딱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클럽을 갔었죠. 18살 때 처음으로 클럽을 가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네요. 예. 그리고 블루클럽과 돈가스클럽만 갔어요. 맞아요. 예.
아, 돈가스래. 돈스파이크 아저씨가 잡힌 이유. 아, 앙톡에 잡혔다. 마약 스테이크. 돈 쓸어 담던 돈스파이크 마약. 자신 차린 식당에서, 마약 스테이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맛난 바비큐를 팔던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어떻게, 전락했을까? 출발점이 된 앙톡. 앙톡이 뭡니까? 앙톡이? 앙톡이 뭐예요? 앙톡이 뭐야? 소개팅 어플이야? 앙톡. 이름이 앙톡이야? 돈가스가 지난해, 아, 돈가스, 왜 자꾸 돈스파이크 보고 돈가스라 그러지? 나, 씨발, 나왜 이러냐? 아, 미안합니다. 예. 왜 자꾸 돈가스라 그러냐고. 자꾸 왜 돈스파이크 보고 자꾸 돈가스라 그러지 나? 저번 돈스파이크가, 만남 재심. 돈스파이크가 지난해 12월 SNS 앙톡에서, 랜덤 채팅 같은 걸로, 아, 랜덤 채팅이 아니고 소개팅 어플이니까. 업주 A씨를 처음 만나면서 시작됐다. 앙톡은 관심 주제 등을 등록하면 사용자 주변에 1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 중에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랜덤 채팅. 랜챗 맞네, 랜챗. 그래서 경찰이 앙톡 대화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지난달 28일 구속될 때만 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였던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2월부터 14번으로 엄청 많이 했네. 스스로 털어놓은 횟수다. 그랬구만. 어떻게 타인에게 그걸 구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빠지게 된 거구나. 근데 돈스파이크 아저씨 가게는 타격이 없을라나요? 고기는 죄가 없다. 로우 앤 슬로우라 그러네. 로우 앤 슬로우. 최신순으로 보고 있는 거야, 최신순으로. 아무도 돈스파이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네. 돈스파이크 롯데타워 식당 오픈. 롯데타워에도 오픈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무산이 되어버렸군요. 그럼 로우앤슬로우는 누가 운영하는 거지? 뭐돈 스파이크 없이도 잘 돌아가겠죠? 워낙 인기 많고 그런 곳이라서. 장사를 접었다고? 뭘 접어? 자기가 직접 하는 거잖아. 유튜버들도 많이 가더만.
그지 자기 거 아니고 아 아무튼 뭐 동업식으로 갔겠지 뭐. 잠깐만 틱톡 조회수 220만 나온 건데 누가 다리를 이렇게 만져? 아 사귀나 보네 둘이 그지? 근데 서양 애들도 이렇게 교복 입고 다니나 보네. 스스로 뭐 싫어하질 않으니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선풍기 좀 틀어야겠다. 이렇게 덥냐? 창고 좀 열까요? 열어져 있어. 아 됐어 됐어 맞다. 찐따 둘이서 일진들 쫓아내는 법. 고1 때 친구가 부모님 안 계신다고 집에서 놀자길래 갔음. 게임하고 라면 먹고 노는데 한 11시쯤 담배 냄새가 존나 나는 거임. 어디서 나는 건지 집 좀 수색했는데 친구네 집 뒤가 산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 가로등도 없고 어두침침한 곳에 있었는데 교복 입은 여자의 3명 남자의 3명이서 담배를 피고 있었음. 냄새 나는데 가서 뭐라고 하면은 애들한테 맞을 것 같아서 어쩌지 하다가 청록색 우비랑 마스크를 꺼내오더니 겁져서 쫓아내자는 병신같은 제안을 한. 난 또 혹해서 우비랑 마스크를 쓰고 장화를 가져가서 철벅철벅 소리나게 장화에 물 살짝 넣어서 씻은 다음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칼 같은 건 너무 위험하고 들고 있는 나도 무서워서 창고에서 저런 손도끼 하나씩 들었음. 집 반대쪽으로 돌아서 길 사이드로 후레쉬 들고 들어가서 걔네 뒤쪽에서 우리가 우비, 검은 마스크, 손도끼, 장화, 철벅이는 소리, 나뭇잎 밟는 소리 내면서 걔네 쪽으로 걸어갔음. 걔네 처음에 나뭇잎 소리 듣고 우리 쪽 쳐다보다가 우리 실루엣이 보일쯤 되니까 혼비백스 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손도끼가 집에 왜 있어? 베이지 시트, 청바지 이염 잘 되냐? 남자친구 차 베이지 시트야. 청바지 입어서 타지 말라고 그러네 나한테. 종이 깔고 타겠다니까 종이로 다 안 가려질 거라고 종이에 잉크 있으면 잉크가 시트에 묻는다 그러네. 나 솔직히 남자친구 차 아끼는 거 알지만 존나 섭섭해. 원래 베이지 시트는 청바지 절대 안 돼? 벤츠 때문에 이별했어. 남친 성격이 좀 극단적인데 차에 대해서 되게 심해. 뭐 좀 묻으면 다 뜯어서 교체하겠다고 막 그래. 남친 차는 1억 정도고 베이지 시트야. 엄청 조심히 타. 차문도 되게 살살 닫고 차 안에서 물밖에 안 마시는데 차가운 물은 이슬 맺힌 거 한 방울 흐를 거니까 안 된대. 그래서 미지근한 물. 야 이 정도면 병인데? 문제는 오늘이었어. 남친 차가 베이지 시트라 평소에 이염될까 봐 남친 차 탈 때 단 한 번도 청바지 입은 적이 없는데 오늘 만날 줄 몰랐거든? 그래서 청바지 입고 외출했는데 반차라서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집 가는데 남친이 우리 집 오는 길이야. 우리 회사를 경유해. 날도 되게 덥고 재택하느라 짐도 많아서 나 청바지 입었긴 한데 종이 깔고 앉을 테니까 데리러 와주면 안 돼? 집에서 갈아입고 외출하자. 청바지 면적을 어떻게 종이가 가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싫다고 하더라. 베이지 시트면 요샌 이염 잘 안 되긴 하는데 이염 되는 순간 끝장이라고. 이염 막을 수 있음. 난 너무너무 서운해서 오늘 그냥 만나지 말자 그랬다. 전화로 난 남친 차 탈 때 눈치 보인다고 나 안 그래도 조심하고 있었고 집 가는 길 10분인데 종이 깔고 청바지 입고 타는 게 그렇게 싫었냐고 서운하다고 찐으로 얘기했어. 남친은 그건 그렇지만 청바지 입고 타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하게 이염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무조건 600만 원이 드는 거고 600만 원 나 혼자 다 내는 건데 나는 돈을 아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 기억 인성이 개두벅초네. 그러면서 그냥 섭섭하다고만 하지 거기까지 거의 다 온 사람한테 그냥 가라고 하니까 똥개 훈련 시키냐고 나한테 데려 화를 내더라고. 그냥 그럴 거면
차 아끼면서 타고 나랑 그만 만나자고 내가 얘기했다. 야, 후기. 베이지 시트 후기. 어제 아파서 더 걷기 힘들었고 남친 일주일 전 코로나 양성이었는데 오늘 나 확진뜸. 마지막 이별 선물이 코로나 인셈. 주작이면 우리 부모님 다 치던지 지랄을 했어서 인증하러 옴. 현대차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준. 헤어지자고 했는데 어젯밤에 찾아와서 계속 연락함. 어쩐지 어제 걸어오는 길에 힘들더라. 너 베이지 시트 잘 지키며 살아. 제발 나한테 오지 말고. 그냥 차단 좀 풀어주면 안 돼? 응, 나는 근데 종이 깔고 앉겠다고 말한 내가 진짜 싫어.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차를 적당히 아껴야지. 저 정도면 사람이 차를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야. 차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 아니냐? 비싼 차를 사서 주객전도 되는 거 보면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좀 없어 보임. 저 말이 맞다. 주객전도란 말이. 비싼 차를 사갖고 오히려 주객전도 돼가지고 좀 없어 보인다고. 600만 원이면 나 같아도 못하게 할 듯. 지금 여자 편 드는 거? 아니, 진짜 좀 막. 그러니까 이 둘은 애초에 안 될 사이였던 것 같아. 나였더라면은 신라면 박스 하나 구해와라라고 했을걸? 그래가지고 그 박스 두 겹으로 해가지고 거기 앉으라고 한 다음에 와가지고 아,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자친구 표정 그렇게 굳어있으면 아이 미안해, 내가 워낙 차를 좋아해서 그렇잖아. 어? 괜찮아, 우리 저 빨리 집 가서 갈아입고 그거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고 달랬을 거란 말이지. 신라면 박스는 못 참지. 어? 야, 그치. 야, 근데 이게 주작이 아니었다라는 게 존나 충격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네요. 그것도 여간 미친놈은 아니야. 키보드를 너무 아끼고 좋아해서 내가 혹시 청바지 입었어? 미안한데 트렁크에 타고 와. 이 키보드 내가 예전에 그 어디 거지? 저 어디 거였더라? 제닉스 거. 아니야, 제닉스 말. 아니 뭘 제닉스. 나 제닉스 쓴 적도 없구만 이 사람아. 아니 그 달려 있는 거지. 커세요. 커세어 키보드 쓸 때 이제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같이 컴퓨터 앞에서 이제 술을 먹은 거야. 술을 먹었는데 맥주를 여기다 그대로 쏟아버린 거야. 너 조심히 먹어라 하면서 여기 위에 방송 장비에 다 비싸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맥주를 쏟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표정 관리가 안 됐었지. 근데 쿨하게 자기가 돈을 보내주더라고 그 자리에서. 이거 얼마야? 이러고. 아, 18만 9천원짜리. 아,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봐. 하더니 나한테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표정이 풀리면서 그래, 술 먹자 이러고 계속 이제 술 먹고 그냥 그러고 끝냈었어. 이거 확실하게 책임져줄 거면은 상관없어. 진짜로 받았어. 그래서 새로 주문했지. 그리고 새로 산 거는 또 팔았죠. 코트의 흑당근 마켓에. 그렇지, 그렇지. 네. 개꿀 빨았다 이만. 개꿀 빨았지. 피해받는 거 존나 싫어한다고? 아니 근데 내가 잘못된 거야? 봐봐 여러분, 아니 피해받는 거 싫어하면은 피해주는 것도 싫어야 되는 게 몸에 장착돼 있어. 나 같은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만 나한테 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피해받는 걸 죽어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피해도 안 준다는 거지. 비가 무슨 루머가 있었나 보네. 넘어가. 분당 인프라가 전국 최고인 이유. 성남 분당 단일 구단위로 분당구만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곳은 없다. 전국 2위 수준의 상권, 2위 수준의 학원과
판교 현대백화점 외 백화점이 3개, 4대 업무지구를 보유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 3개나 있고 미술관, 공연장,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아트센터가 보유가 되어 있고 성남 FC 축구경기장, 야구장, 규모가 큰 대형 도서관 다수 있고 종합스포츠센터가 다수, 대형 공원 3개, 탄천, 강남구는 오페라, 미술관, 공연장이 없고 운동경기장이 없지, 공원도 없다. 서초구는 학원가가 아쉽고 운동경기장이 없지, 잠실은 학원가, 도서관도 없고 고급 일자리도 매우 부족하지. 그래서 성남이 짱이라고? 아 성남이래. 분당이 짱이라고? 천당 밑에 분당. 크. 우리 동네는 저 중에 한 개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로 봤을 때 분당만큼 신혼부부가 살고 가족 단위로 살기 좋은 곳이 없다란 얘기지? 분당? 어허. 분당 쉽지 않지. 모유를 먹어야 사는 6살 딸. 홍현이시네. 요즘은 팝세권 공원 있는 동네가 대세던데. 6살이 돼도 계속 모유를 달라는 거구나. 그래요? 주영이는 언제 또 저기 출연했냐? 참. 대한민국에서 시급히 없어져야 할 악법, 명예훼손. 미국은, 독일은, 프랑스는, 일본은, 영국은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 적실 시, 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은 처벌을 한다. 내용이 사실이기만 하면 상대를 함부로 욕하고 비방해도 되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욕죄라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규정.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한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땅덩어리도 좁고 서로가 너무나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내 얘기 들어봐봐. 아니 나야 지금 뭐 무면허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누가 나한테 명예훼손을 하고 뭐 되지. 아니 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뭐 저기 해본 적이 없어. 이 씨발년아, 이 병신 같은 개새끼야. 나 지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년의 새끼야. 이 개병신 씨발년아. 존나 알밖에 안 해. 씨발남이 말하기도 전에. 아니 사실 적시 본인의 사실이 뒤지게 명예가 훼손되시나 보네요. 나는 알려져 있고 내 잘못이나 이런 것들 알려 왜 나는 다 알려져 있고 나는 사실 여기에 나는 없어. 해당 사실이 난 여기 해당이 안 돼. 난 누구도 고소해 본 적이 없어. 뭐 사실 적시를 했다 그래서. 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사실 적시마자 코인 무면허. 야 이 씨발년아 코인 안 했어. 999. 아 내가 너무 또 저길 했네. 아 내가 너무 또 또 놔뒀네. 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적신 명예훼손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륜이야. 어? 서로 이제 뭐 불륜을 했었고 뭐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의 평생 갱생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지. 회사에서 소문나고 어디서 소문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게 계속 악법이지만 우리나라에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그런 거지. 그것도 있고 뭐 아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예 그냥 편견이 그냥 딱 생기게끔 딱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지. 어.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야. 어. 난 해당 사실 없어. 나는 어쨌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는 그거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직업이니까 나는 상관없지. 어. 그래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우리나라에만 좀 특별하게 특이 케이스로 이제 계속 남아있는 법이긴 한데 사실은 뭐 이게 없어져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해. 어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버리니까. 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낙태죄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 근데 낙태죄가 있던 시절 그리고 뭐 지금도 불륜도 그렇잖아. 불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떠버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어떡해. 그리고 이제 뭐 그래 예를 들어서 맞아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 화류계에서. 근데 그걸 알아.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졌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떠벌려.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하려고 했다가 뭐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 때문에 남자가 파혼하자 그래가지고 파혼해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겠지. 어. 남자를 살린 거지. 어. 그건 구원이야.